히트복싱의 김건우 선수, 창원 몬스터복싱의 임동혁 선수, 61kg 계약 체중입니다. 초등부 경기는 또 보는 묘미가 좀 있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복싱을 배웠지만 변칙과 마구잡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초등생 경기는 초등생 수준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냥 다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 귀엽게 보이는데 참 운동 열심히 하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링 위에까지 올라온 용기를 가지고 오늘까지 준비한 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코너 쪽이 지금 키가 리치가 좀 더 길고 키가 좀 더 크고 홍코너 쪽이 조금 더 땅땅한 느낌이 드네요. 예,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청코너 들어갔어요.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홍코너 선수 조금 위축이 된 것 같은데. 와, 지금 또 카운트가 또 들어갔어요. 지금 청코너 선수가 정타를 상당히 많이 꼽아 놓고 있어요. 아, 홍코너 선수가 투지는 좋은데 지금 아래를 땅을 보면서 지금 펀치를 치고 있어서 정타가 많이 없는 반면에 지금 청코너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보고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운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예. 아, 김건우 선수 지금 울음을 터뜨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용기와 그런 도전 의식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네, 이 아픔을. 예. 꺾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김건우 어린이 진짜 고생 많았고 앞으로 훌륭한 올라간 용기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훌륭한 복수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의 이 눈물이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1번째 네. 경기 네. 반송 장정구 복싱의 강민성 선수, 히트복싱의 하유태 선수 60kg 체중입니다. 지금 이 반송 장정구 복싱의 강민선 선수가 반송에서는 통으로 불린대요. 정말요? 반송 지역 통이래요. 궁금하네요. 네. 하유태 선수 또한 만만치 않게 보이는데 근데 주먹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압수는 상당히 잘 활용을 잘하네요. 지금 스텝도 좋아요. 스텝. 예. 지금 초등생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잽 활용을 되게 잘하고 스텝 활용을 굉장히 잘하네요. 예. 히트복싱도 예. 크로스 훅이 좋았습니다. 예. 히트복싱 약간 슬러그 스타일이고, 아이고. 정타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예. 히트복싱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카운트가 너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예. 이겨야 됩니다. 예. 이 앞손 살리는 거 보십시오. 와, 이게 초등생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아닌데. 자. 예. 근데 청코너 선수가 전혀 기가 안 죽었어요. 히트복싱도 슬러그 스타일이네요. 예. 딱 가드를 감추고 딱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전혀 기죽지 않고 들어가고 있네요. 예. 강민선 선수가 지금 스텝과 앞손을 살리면서 카운트를 너무 정확하게 꽂고 있어요. 와, 이게 괜히 반송통이 아니네요. 통은 뭔가 틀리네요. 예. 예. 이 순간 예, 히트복싱 예. 슬러그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러그는 예. 후반이 강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오, 좋았습니다. 예, 주먹이 위아래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도 말씀드린 순간 또 카운터가 또 들어갔어요. 지금 링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면서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재고 있어요. 그런데 히트복싱 선수도 전혀 기가 안 죽고 맞아도 계속 들어가네요. 초등생 경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프로 경기 같네요. 거의 프로 경기를 보는 것 같네요. 들어갔어요. 이야. 홍콩 선수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멋있어요. 멋져요. 첫 경기 맞나요? 굉장한데요. 이제 생활 복싱이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성인부 경기까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등 경기에서 뭐 쓱박과 압송과 스텝을 활용한 경기에 그 다음에 슬러그 스타일의 난타전도 볼 수 있고 관장님들이 독하게 지도를 하실 것 같아요. 관장님들의 자존심이죠. 맞습니다. 예. 예. 승리는 반송 장정구 복싱의 강민성 선수가 가져가게 됐네요. 히트 복싱의 하유태 선수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줬네요. 지고도 뿌듯한 그런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도 기특해 하실 것 같고요. 12번째 경기 홍코너 구석 KM의 김유신 선수, 카이안의 박정우 선수. 김유신 선수는 50kg이고요 박정우 선수는 45kg 이렇게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5kg 정도 체중 차이면 거의 두 체급 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네. 예. 이 난타전 보십시오. 난타전. 예. 이 초등생의 경기 맞습니까? 피를 끓게 만드는데요. 대한민국 복싱 미래가 밝습니다. 예. 저런 선수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복싱계를 더 밝게 빛내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이 난타전 굉장한데요. 나중에 이 유튜브에서 짤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두 선수 다 그냥 때려 박습니다. 이악 물고 있어요 지금. 이 난타 속에서 카이안 복싱 선수가 좀 더 정확하게 쳐서 승패가 나눠진 것 같네요. 예. 김유 선수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런 투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초등생에서 오늘 멋진 경기. 저는 40대 부위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초등부 경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초등부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경기가 되돌려 보면 놓칠 경기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돌려볼 것 같습니다 이걸. 두 선수 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13번째 경기 양산강면의 김규민 선수, 해운대 복싱의 하도유 선수 둘 다 45kg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복싱 이사진. 두 선수 다 지금 몸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초등생인데 몸에 군살이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체질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날렵해 보입니다. 눈빛 보십시오. 기복이 너무 좋아요. 예. 지금 보십시오. 해운대 복싱 선수는 앞손을 살리면서 카운터를 지금 정확하게 꽂아 넣고 있고 홍콩의 선수는 카운트를 받아치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온 순간 받아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갔어요. 라이트 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해운대 복싱 선수가 앞손을 너무 잘 살리니까 이 경기도 모르겠는데요. 와, 이 초등생 경기들이 맞습니까? 지금 순간 해설을 못 하겠어요. 와, 경기 보는데 저도 집중이 돼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세컨 지시를 얼마나 잘 따랐느냐. 여기 승패가 나눠질 것 같네요. 두 분 다 날 옆에서 스텝도 두 분 다 살아있고 KO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타를 더 많이 꽂아 넣는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랬습니다. 놀이 난타전. 예. 난타전인데요. 우와. 그렇죠. 돌려 나와. 예. 여기서부터 투지죠. 이 악물고 때려 박아야 됩니다. 예. 우와, 사이드로 돌면서 또 훅을 하나 맞췄어요, 홈코너에서. 와, 이 경기 애매한데요. 네. 1라운드에는 청코연어가 조금 우세했던 것 같은데, 2라운드에는 또 홈코너가 또 지금 우세를 점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승패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자, 예. 마의 마지막 30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가 더 펀치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질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보고 누가 펀치를 하나 더 꼽아 넣느냐? 애매하게 됐네요. 와, 진짜 저도 모르겠습니다. 1라운드는 예. 청코너가 좀 우세했고, 예. 2라운드는 홈코너가 더 예. 우세했던 것 같아요. 예. 와. 채점 하신 분들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요. 무슨 의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아, 경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제일 궁금한 경기 결과입니다. 아, 어떻게 될란지 두근두근. 두 분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카운트를 예. 많이 꼽은 게 예. 예, 승부에 역시 심판한테 어필하는 임팩트는 후반 라운드에 좀 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예. 드네요. 예. 청코 선수도 되게 예. 잘하셨어요. 예, 초반 라운드에 잭과 스텝을 살리는 그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했었는데 관장님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14번째 경기 예. 죄송해요. 양상 홍코노 양상강명의 신민석 선수, 청코노 칸복싱의 유정훈 선수 55kg 샵입니다. 앞전 경기 때 칸복싱에서 다운을 하나 뺐었지 않습니까? 네. 칸복싱 선수들이 오늘 기대가 많이 되네요. 반면에 또 양상강명 선수도 만만치 최고는 양상강명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와! 시작하자마자 난다선 시집니다. 초등생 경기가 지금 이런 게 보는 병입니다. 지금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와! 또 난타전. 예. 난타는 나중에 또 보고 있어요. 또. 우와! 종을 끝까지 예. 보고 있어요. 예. 예. 보시 눈을 안 감습니다. 이 초등학생들 맞나요? 좋아. 밀리지 마. 이야. 예. 아니 밀어붙인 건 홍코너 쪽에서 좀 더 많이 밀어붙였는데 정타는 예. 홍코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홍코너 지금 기세를 다시 잡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홍코너 선수가 밀리는 와중에도 끝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타이밍은 더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지금 또 정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아우, 이 경기도 후반 라운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우, 굉장히 좋아. 지금 초반 라운드에서는 홍콩에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모습 보여준 것 같고 조금 더 주먹을 정확하게 보는 건 청코너적인 것 같아요. 후반 라운드에 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또 궁금하네요.
아, 말씀드린 순간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예. 오, 또 시작하자마자 또. 또. 거의 뭐 세컨 주문이 임정태인가요? 무조건 돌진입니다. 후퇴는 없어요. 우와. 그렇지. 또 하나 더. 오케이, 또 하나 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또 하나 더. 오, 눈빛을 보세요. 둘 다 눈빛이 살아 있고 전혀 눈을 안 감아요. 땅을 안 쳐다봅니다. 네. 민상아. 약간 방어도 조금 포기한 채 그냥 자기가 쳐야 될 앞면만 보고 치는 것 같은데요. 와, 시작하시면 또 안타전. 그렇지. 또 하나 더. 아,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마치 청도 소싸움을 보는 것처럼 머리를 때리박으면서 그냥 공격해야 될 공간만 보는 것 같은데요. 우와, 다시 또 붙었습니다. 우와.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김태현 선수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경기도 모르겠습니다. 네. 박빙이었습니다. 둘 다 전혀 밀리는 게 없었고 투지가 네. 또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아, 심판님들의 안목에 맡기겠습니다. 네. 허겁거리는 거 보십시오. 이 저 초등생이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어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와. 아. 홍코너가 이겼습니다. 예. 박빙이었어요. 예. 네, 박빙이었습니다. 예. 안아줘야죠. 네. 저렇게 경기를 시작한 뒤에는 예, 모든 걸 다 쏟아 그렇죠. 쏟아 부은 경기를 한 사람들은 한번 안아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네. 예. 15번째 경기 아시아 체육관의 이서진 선수, 반송 장정구 복싱의 이유빈 선수 55kg 샵입니다. 아, 아세아 복싱과 반송 장정구 복싱 두 분 다 지금 아마 엘리트 출신 선수 네.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유빈 선수를 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때요? 테크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경기하는 모습이나 스파링하는 모습 못 봤는데 미트 칠 때 보면 굉장히 찰지게 잘 치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홍코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네. 예. 네. 정타가 들어갔어요, 방금. 예, 홍코노 지금 정타를 하나 꽂아 넣었어요. 이 초등생들의 눈빛 보십시오. 아, 먹이를 노리는 사자의 눈빛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누가 하나 더 정확하게 꽂았느냐, 주먹을 더 많이 내냐. 카운트 들어왔습니다. 예. 아, 1라운드는 약간 박빙의 느낌이었는데 2라운드가 또 궁금하네요. 지금 초등생 경기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1라운드는 박빙으로 가다가 2라운드에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더 침착하게 보고 친 선수들 쪽으로 승패가 나눠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컨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컨의 지시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 말씀드린 순간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예. 오, 지금 카운트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예. 오, 지금 난타전. 난타전. 예.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 마지막 라운드 30초는 절대 빼면 안 되죠. 심판한테 제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지금 또 난타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격을 들어가야죠. 예. 자, 이제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집니다. 자, 주먹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생활복싱은요. 예. 예.
조금 더 힘을 내주세요. 오늘 승패가 나눠집니다. 예. 아. 아, 초등생 경기.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초등생 경기들은 아, 심판분들이 채점하기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아요. 예. 아, 경기 결과가 궁금한데요. 예. 두근두근. 와! 예, 이번 승리는 정권에서 가져가네요. 예. 잔룡이가 유빈이 15번 유빈이가 아 유빈이가 이겼어. 유빈이가 조금 전에 예 유빈이. 그다음에 잔룡이 예, 16번 16번째 경기 만덕 장정구 복싱의 박찬윤 선수. 양산강면 고건우 선수 40kg 시합입니다. 아, 피지컬은 지금 청코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날렵하기는 또 홈코너가 굉장히 날렵하게 보입니다. 지금. 아, 멋진 경기 기대되는데요. 비장의 자, 각오를 하고 올라간 만큼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와, 청코너는 지금 중심을 조금 앞으로 두면서 지금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고 홍코너는 지금 청코너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아이고야. 다운이에요? 예, 다운입니다. 생활 복싱 특성상 오 지금 알리 스텝 보여준 겁니까 중간에서 저렇게 가드 없이 저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 심판진에서는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열기 때문에 아 가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면 같이 때려박아야 되고 들어왔어요 이 순간. 네. 와 어이구 이야. 이번에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 양상 강명 조 선수가 좀 스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경기 와중에 알리 스텝을 보여주고 파이팅 넘치는 야, 모습을 보여주고. 예. 17번째 경기 창원 몬스터 복싱의 박경탁 선수 캄 복싱의 윤은찬 선수 30kg 시합입니다. 지금 창원 몬스터의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박경탁 선수는 복싱 천재로 불리고 있고 지금 캄 복싱 선수는 또 아마 출신의 관장님 밑에서 배워서 또 상당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키 차이가 많이 나요. 오, 복싱 천재가 과연 엘리트를 이길 수 있을지 참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 예. 아, 긴장이 많이 될 텐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직 애입니다. 애인데 어떻게 이런 와 용기를 가지고 링 위에 올라왔는지. 머리 하나 차이인데요? 그러게요. 와 어떤 테크닉을 보여줄지 어떤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예, 글러브 터치하고 오, 예. 둘 다 스텝이 좋아요. 예. 예.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박경탁 선수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 방금 잽제트를 했는데 아 정타를 꼽아자 넣지는 못했어요. 예. 예, 구석에 몰리면 안 됩니다. 예. 아, 리치 차이가 근데 너무 많이 나요. 네. 예. 아, 복싱 천재도 지금 피지컬 앞에서는 아직은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투원으로 들어갔어요. 예. 예. 거리가 있으니까. 변칙을 하나 써 버렸네요. 네. 와. 잘 보고 공격해야 됩니다. 와. 들어가네요. 예.
냉정하게 기량 차이는 지금 첫 코너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근데 박경탁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예. 초등학생 경기에서는 한 학년만 차이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와, 근데 저렇게 머리 하나 차이가 나는데도 기가 안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복싱 천재 박경탁 선수가 뒤집을 수 있을런지 아니면 잠깐 둘이 딱 붙어가지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돼서 두 분 딱 붙어 이해하세요. 예, 같이. 예, 홍코너에서 청코너 선수가 계속 우세를 이어나갈지 궁금하네요. 아, 지금 청코너에서 카운터를 하나 꼽아놨습니다. 근데 홍코너 선수 아직 기가 안 죽었어요. 네, 끝까지 갑니다. 예, 예, 끝까지 아, 가네요. 이렇게 지금 밀어붙여야 돼요. 와, 지금 잽바디를 노렸는데 아, 실패를. 카운터가 지금 청코너에서 하나 꼽아, 아, 카운터 하나 넣었습니다. 예. 아, 지금 또 카운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 또 카운터가 하나 들어갔고 지금 리치 차이가 너무 안 돼. 오, 지금 사이드 스텝을 밟으면서 지금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습니다. 어, 들어갔어요. 보여주세요, 반격사 복싱 복싱 천재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 오, 그렇지, 숙였다. 예. 리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이드를 점유하면서 공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피지컬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 이건 봤을 때는 청코너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잘했어요. 예. 리치 차이가 많이 난 듯. 근데 박경탁 선수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애기거든요, 애기 아직. 그렇죠. 예. 예. 근데 링 위에 올라갔고 스텝을 살리고 아까 사이드 점유하는 거 봤습니다. 와, 네. 역시 관장님 잘 가르치셨네요. 아닙니다. 박경탁 선수도 고생 많았을 겁니다. 캠복싱 선수 수고 축하드립니다. 더블이네. 네, 더블이네. 더블 경기네. 아, 예, 이번 경기는 더블 경기라서 두 선수가 2라운드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한 선수씩 번갈아 가면서 지금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 KM 복싱의 김민결 선수와 반송 장종구 복싱의 장무경 선수. 와. 그때 저기 초등생 몸이 맞습니까? 성인의 몸 같은데. 요즘 부모님들이 잘 먹여서 초등생들도 피지컬이 상당합니다. 자, 두 선수 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체크훅이 들어갔어요. 예, 파이팅을 해야죠. 예. 생활복싱이 제고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때려박아야 됩니다. 오, 난타! 예. 아무래도 체중이 좀 있다 보니까 난타가 길어지진 않네요. 자, 운동을 누가 더 많이 했냐에 따라서 후반 라운드. 예. 어이고, 예, 와, 지금 잽이 하나 들어갔어요. 어, 어. 지금 더블 경기라서 지금 부산 KM 복싱 선수는 내려오고 지금 다음 선수가 올라가게 됐네요. 광명 복싱의 지현준 선수가 지금 예,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장무경 선수가 한 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2라운드에 체력을 얼마나 비축이 됐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경기가 또 나눠질 것 같네요.
근데 광명복싱 선수들이 피지컬이 너무 다 좋아요. 아, 예. 어, 광명복싱 선수가 리치를 잘 살리면서, 어, 카운터, 아, 지금 정타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수도비 맞죠. 예. 선수 안전을 위해서 이럴 땐 가감하게 수건을 던져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광명석 복싱 지현준 선수 상당한데요. 예, 더블 게임이라서. 근데 양상 강변 선수가 지금 초반 라운드에 끝났기 때문에 체력 소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부산 KM 복싱과 양상 강변 복싱 선수. 예. 예. 어, 사우스포와 우스덕스의 대결이네요. 우와! 이야, 양상 강변 선수는 거의 폭격기 수준인데요. 와. 두 경기 다 20초도 안 걸려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한번 펀치가 시작되게 되면 속사포처럼 막 쏟아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끝났나? 끝난 것 같아요. 아, 이로써 초등부 경기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중등부 경기가 시작됩니다. 나나가 영삼아. 최고인데 님 나볼게.